이제 스케이트와도 친숙해졌으니까 활주의 기본 동작인 밀어붙이기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기본 동작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양발은 어깨보다 약간 좁게 벌리고 11자로 서서 무릎을 120도 정도 구부리고 오른쪽 발을 먼저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벌리면서 밀어줍니다. 우선 양발은 어깨보다 약간 좁게 벌리고 V자로 서서 무릎을 120도 정도 구부리고 오른쪽 발을 먼저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벌리면서 밀어준다.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발을 민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가져오고 그와 동시에 다른 쪽 발을 같은 요령으로 밀어준다. 양손을 벌려 몸의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미는 동작을 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밀어붙이기 동작을 할 수 있다. 이젠 밀어붙이기 자세에서 팔 동작을 같이 해보자. 달리기 할 때 두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것과 같은 원리로 스케이팅에서는 뒤로 가는 팔을 펴주는 것이 차이점이다. 팔을 흔드는 건 전진할 때 중심을 잡고 속력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준다. 이때 반드시 미는 쪽의 발에 반대 팔을 뒤로 펴야 한다. 미는 발과 펴는 팔이 대각선을 이루도록 팔을 흔든다. 기본적인 멈추기를 배워보자. 피트니스용에 달린 힐 브레이크를 이용해 멈추는 방법으로 먼저 브레이크가 달린 오른발을 내밀어 가위 자세를 만들고 체중은 왼발에 싣는다. 그대로 오른쪽 앞꿈치를 들어 브레이크 패드가 지면에 닿게 해 멈추면 된다. 이때 갑작스럽게 멈추면 중심을 잃어 위험하므로 몇 차례로 나누어 밟아 서서히 멈추도록 연습한다. 이제부턴 지금까지 배운 동작을 사용해 달려볼까요? 밀어붙이기 동작에서 배운 것처럼 천천히 한 발 한 발 밀었다 당겼다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당길 때는 바닥에서 발이 완전히 떨어지도록 하고 몸의 중심은 약간 앞쪽으로 땅을 디딘 다리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각이는 밀어붙이기 동작에서 배운 것처럼 천천히 한 발 한 발 밀었다 당겼다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당길 때는 바닥에서 발이 완전히 떨어지도록 하고 몸의 중심은 약간 앞쪽으로 땅을 디딘 다리에 무게중심을 둔다. 모래시계에서 중요한 점은 양다리에 균일한 힘을 주어 오므렸다 벌렸다를 반복 연습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케이트의 에지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양발을 오므리고 벌려주며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다리는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며 처음 준비 자세로 돌아온 후엔 다시 한번 동작을 반복해 전진한다. 이것만은 꼭! 인라인 스케이트의 브레이크를 불편하다며 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브레이크는 돌발 상황에서 제동을 걸어 사고를 방지해주며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숙련된 사람일지라도 브레이크를 떼어내지 않도록 하자.